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금양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터리 관련된 종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3.6% 코스닥은 올라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 그리고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전반적으로 유일 에너틱스죠. 에너테크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거기다가 이제 금양이 반등이 나와줬는데 우리 예전에 조금 지수가 밀렸을 때 금양이 우리가 좀 생각했던 이런 박스권 라인 상단 구간에 살짝 찍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거를 뭐 매수했다 안 했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영역 구간에서 반등이 살짝 나왔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라인 구간에 지금 뭐 저항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저항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그닥 부담감 없이 좀 매수를 잡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라인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라인 구간에서 짧게 몰린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인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할지 저항을 받고 떨어질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갖고 있으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조금 지우고 여기 정도 라인 구간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매수를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반등 나서 요 정도 구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팅을 했던 가격대인데요. 지금 좀 이런 좀 작은 반등 폭 이런 거를 우리가 노린 거는 아니죠. 제가 노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항받고 밀리면서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순차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나면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에 조금 대응이 가능하다 라고 하시면 떨어지다가 돌리는 모습에서 따라 들어가면 되겠고 그거 아니다 싶으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매수를 싹 다 걸어놓고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수가 기술적인 반등에 의한 오늘의 양봉인지 아니면 진짜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나왔던 양봉인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판단을 하고 미리 예측을 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흐름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여기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눌리는 구간에서 여기 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구간이 될 거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아 여기서 내가 못 샀는데 내가 여기서 못 샀는데 여기서 반등 나오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여기서 굳이 무리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다리면은 예, 충분히 좋은 자리까지 우리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손해 안 보고 잡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셔갖고요 이 카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이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입력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무료 채용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따로 요청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1기부터 20기까지 꾸준하게 되어 있는 부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수는 오늘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 놓으면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기수에서 초대해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 거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활용폭 크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금양에 대해서 뭐 새로운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없지만 뭐 이 배터리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뭐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 건 맞죠? 예,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흐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눌리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시간이라는 부분을 조금만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는 좀 결과물을 좀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외인들 물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연기금 물량이라든지 투신 물량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금양에서는 외인들의 물량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60만 주 정도의 물량이 들어왔는데 오늘 24만 주 정도가 물량이 나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양봉의 모습이 형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혹시 내일 만약에 지수가 또 밀린다라고 하면은 종목도 같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때는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예, 여기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매일같이 좀 참고하시고 체크하시고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서 끝까지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뭐 그래도 정말로 오랜만에 지수가 양봉으로 나와주면서 그나마 조금 걱정을 덜 했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꾸준히 영상 찍어 올려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